우리나라의 탈모 인구는 약 1천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 탈모 인구는 우리의 생각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예전에는 탈모하면 중년 남성들의 고충으로만 생각되어져 왔으나 현재는 탈모가 시작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고 여성들의 탈모 현상 또한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여성 탈모는 주로 갱년기 이후 호르몬의 균형의 변화를 겪으며 시작되게 되는데 최근에는 그 외의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양한 원인들 중에서도 오늘은 다이어트와 탈모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우리의 몸은 외부 음식을 통해 영양분을 공급받고 혈액을 통해 에너지가 각 필요한 기관과 세포로 전달이 되며 신진대사를 유지하게 됩니다. 피부도 근육도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영양의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모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이어트와 탈모와의 관계를 이해하려면 모발이 성장하는 과정을 이해하면 좋은데요. 간단히 말하자면 음식을 통해 체내로 공급된 영양분이 혈액을 거쳐 모낭세포로 전달이 되고 세포 분열 과정을 통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카락은 혈액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세포 활동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이해하면 영양의 섭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특히 탈모 또는 발모 이 문제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무기질이 모발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이야기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명 유지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즉, 학창시절 우리가 탄단지라고 배웠던 세 가지의 영양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포함하여 5대 영양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다이어트의 경우는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양의 불균형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체계적인 영양관리와 장기적인 계획으로 진행되는 다이어트는 탈모와는 관련성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되는 다이어트는 원푸드 다이어트를 포함한 굶는 다이어트 또는 극도로 칼로리를 제한하는 다이어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는 건강한 신체와 삶을 위한 식이 조절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단순히 체중이 몇 킬로그램 나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다이어트의 개념은 몇 킬로그램이 빠지느냐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고 단기간에 체중을 줄이는 데는 굶는 다이어트가 가장 확실한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몸이 상할 정도로 굶는 다이어트를 시도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단기간에 체중이 많이 빠지기는 하지만 그만큼의 부작용이 따르고 몸에 주는 충격도 큰 것이 굶는 다이어트죠. 굶는 다이어트를 하게 될 때에는 탈모 또한 동반이 되게 됩니다. 다이어트는 보통 몸에 지방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됩니다. 팔뚝살, 뱃살, 허벅지살 등이 그것인데요. 몸에서 살이 빠질 때에는 본인이 원하는 부위만 선별적으로 빠지지는 않기 때문에 몸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나게 되고 이때 몸속에 있는 영양소 또한 함께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단기간의 무리한 다이어트는 몸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탈모 걱정 없이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할까요? 우선은 체중 감량에 대한 목표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양질의 영양소는 항상 섭취를 해야 하는 것이죠.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에서 다이어트와 탈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는 실험을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요.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 시 어떠한 형태로든 탈모와 연관된 증세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탈모는 흔히 머리가 빠지는 것만 생각하기 쉽지만 모발의 밀도가 낮아지거나 머리가 얇아지기 시작하는 것도 탈모의 증세입니다. 이런 현상은 머리카락이 당장 눈에 띄게 빠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탈모라고 인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 보면 어느새 모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한창 진행이 된 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관리나 치료도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과거에 탈모 원인은 질병이나 유전 등의 원인으로 국한된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그 원인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고 또 어느 한 가지의 원인이라기보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된 복합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다이어트, 그 중에서도 굶는 다이어트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은 정도의 차이일 뿐 모든 경우에 탈모의 증상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 또한 반드시 인지하고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장기간의 계획과 영양관리를 통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야 성공적인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고 또한 탈모 증세 없는 안전한 다이어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